기준님, 네. 우리 기준님은 2년 전, 2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누가 우리 기준님한테 손길을 내뻗었는데, 우리 기준님은 그게 다 내게 될줄 알고 어떻게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게 하나 있나 봐. 줄을 하나 못 잡은 게 있나 봐. 근데 그게 안 들어간 게 우리 기준님한테는 정말 큰 행운입니다. 아셨어? 네. 어? 속상해하지도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어. 거기 들어갔으면 우리 기준님 개망신 당했을 거야. 아셨어요? 네. 어? 그럼 우리 기준님 같은 예. 경우에 참 진짜 죄송하지만 삼자에는 삼자 참 많이도 타고 넘어간다. 어? 정말 굽이굽이굽이 뭔 사연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 그래. 어? 모든 인생이 이 3년 사이에 모든 게다 깨져나갔나 봐. 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그래? 응?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서 좀 마음이나 좀 풀자고 그러면 거꾸로 내가 그 얘기 다 들어주고 와야 되고 응? 여기 와서 그래. 우리 집에 왔으니까 하소연 나한테 해봐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나한테 해봐. 응? 오늘 하반기 부분은 조금 날려나야. 엄마, 네. 미안하지만 엄마가 지금까지 응? 뭔 운이 있고 뭔 덕이 있다고 지금까지 응? 나은 사람을 살아봤다고 하반기 운을 따지고 있어. 어? 안 그래요? 엄마, 그러고 우리 애가 얘기하는 거 믿지도 않으면서 왜 왔어? 어? 뭐라도 이제 끈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 왜? 대답을 안 해. 에? 아니요, 그래도 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참고를 많이 해요, 그래도. 참고만 하지, 믿지도 네, 그래도 않잖아. 어느 정도 어? 거기에 좀 이제는 그런 양반이 뭘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 응? 내 위에 사람 없었고 내 아래 사람 없었던 사람이 우리 기준님이신데, 응? 정말 굽이굽이 진짜 응? 내 목숨 하나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지라고 사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는데 네. 이제 와서 보니 내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어? 그러다 보니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네. 세월이 가서 좀올말 되면 괜찮아질래나 내년 되면 괜찮아질래나 응?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등지고 떠나는 것 같고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응? 뭘 이렇게 내가 무슨 응? 큰 업을 지고 살았다고, 어? 나한테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왜내 거를 다 뺏어가나 싶을 정도로, 어? 엄마, 네. 앞세운 자식 있어? 아니요. 누가 갔어? 아니,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한번 이제 뛰었으니까 아이, 보내는 그거 정도. 말고. 그럼 없어요. 저는. 그러면 요 근래 가신 분이 누구야? 신랑. 신랑. 신랑이 자식 같았나 보다. 어? 자식 같았나 봬. 나는 아들내미로 봤어. 미안하지만. 신랑이요. 그렇게 이제 다내 손에서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죽겠어. 어? 아휴. 기준님, 네.
참 인생 참 살기 힘들어, 그지? 네. 응? 뭔 짓을 하고 뭘 어떻게 해도 진짜 살똥말똥한 판에 뭐 이렇게 허망하게들 가는지 참. 응? 진짜 팔자로 보자 하면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 양반이 예?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진짜 지금까지 참 열심히도 살아왔는데 예? 뭐가 이렇게 참안 되는지 예? 기준님 네. 좀 내가 도와줄 테니 좀잘좀 풀어내고 네. 그러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네. 어? 네. 그러고 미안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둘이 부딪혀서 못 살아. 지금 당장 내가 외롭고 힘들고 누구한테 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해서 그냥 잠시 잠깐 스쳐가는 연일 뿐이야. 죄송합니다. 네. 좋은 얘기 못 해줘서. 아유, 아니에요. 그러니 큰 기대는 하지 마셔. 기대하는 것만큼 기준님한테 상처밖에 안 돼. 아셨지? 네. 응? 그러고 기준님 좀 풀고 갈건좀 풀고 가셔. 어?